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. 1978년에 처음 나온 이후 150만 부 가까이 팔리면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불린 책인데요. 최근 작가 조세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죠. 오늘 밀착카메라는 이 작품의 배경으로 알려진 마을을 찾아갔습니다. 소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1970년대, 좁고 가파른 골목엔 사람들의 말소리가 가득했습니다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정겨운 마음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. 마을에 함께 모여 일상을 공유하던 동네 사람들,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림동의 호박마을입니다.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람이 사는 집보다 잠겨있는 빈집이 더 많아진 동네가 됐습니다. 1980년대 한때 50가구 넘게 살았지만 이젠 4가구만 남았습니다. 1971년부터 호박마을에서 살아온 양희자 씨는 떠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. 그 골목엔 아무도 안 살아요? 엄청 바글바글했지. 몸이 불편한 이웃 할머니는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. 죽지 못해 살지. 돈 미푼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주겠지. 양희자 씨도 8년 동안 지낸 집에서 나가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. 또 판거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판감이 없고 올랐고 돈도 없고. 계약 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세입자라 힘이 없습니다. 내가 항상 불안하다고 하잖아. 살 수가 없어. 너무 힘들어 살기가. 날이 저물자 마을은 더 고요해졌습니다. 두 팔을 다 벌리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 옆에는 철거를 앞둔 집들이 이어져 있습니다. 문이 잠겨 있고요.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표시까지 붙어 있습니다. 이쪽 집에는 아예 벽에 철거라고 붉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 이곳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걸로 보이는 문도 버려져 있고요.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눈을 치우지 않아서 아예 길이 얼어버렸습니다. 이 마을로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박재순 씨. 임대 아파트에 지원했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.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나. 이제 모아둔 돈 있으면 진작에 여기 살지도 않았지. SH나 LH 전세임대를 할 때 매물 탐색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제도가 다시 생기거나 그런 인력이 파견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재개발에 밀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.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. 이 책이 나온 지 45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 난장이와 같은 삶들은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.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.